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북한 해킹과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을 외부 기관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극구 반대하거나 또 현재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 비리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극히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이 여러분들 뭔가 국민들이 그냥 분노가 끓어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숨겨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숨기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거죠. 절대 외부 기관들이 자신들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는 새발의 피입니다. 격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이래로부터 7번 실시되었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했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전산 조작을 했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한 비율을 훔쳐가지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득표수 증가와 감소,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이 이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이미 온 세상에 발표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지울 수는 없는 거죠.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다 조사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총론, 2권 3권,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4권 2020년 4.15 총선, 지난 5월 30일 날 출간됐던 6.1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5권의 이름들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대역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헌정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걸 가장 숨기고 싶을 겁니다. 자녀 채용 비리라는 것은 뭐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비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것은 바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경제학 박사가 많을 건데 특히 미국의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정부 질의에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5분 스피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서초구 갑일 겁니다. 그 다음에 코넬 대학에서 이런 경제학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청장을 지냈고 강남병에 출마했던 유경준 씨. 윤희숙 씨는 부정선거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은 필요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21년도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에 관한 그런 입장을 간담회에서 밝힐 때 그냥 자리를 이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샀던 적이 있죠. 유경준 씨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통계 뭐 분석 논문이란 것을 발표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던 인물이 유경준 씨입니다. 유경준 씨는 저하고 여러분들 연배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윤희숙 씨는 저보다 한 10여 년 정도 아래인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을 선관위 사람들이 했는가 이걸 전부를 다 보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미국의 경제학 박사 출신 두 사람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마다 어떤 방법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윤희숙 서초구갑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 30%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윤희숙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송영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련된 이정근 씨,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이정근 씨에게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윤희숙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24,352표로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인 7,306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숙 함께 마이너스 7,306표, 이정근 함께 플러스 7,306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버리게 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종조작 규모는 어떻습니까? 7,306표를 빼앗고 7,306표를 대해줬기 때문에 7,306표 곱하기 2가 되겠죠. 1,512표 정도가 이동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대외적인 자료에 따르면 후보별 득표수는 이정근이 42,969표, 윤희숙이 72,891표 차이를 구하게 되면 윤희숙이 29,922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서초구 갑에서 윤희숙이 29,922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는 조작된 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이 공짜로 먹어치운 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윤희숙이 빼앗긴 표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숙이 빼앗긴 표를 더해주고 이정근이 뭡니까 공짜로 먹어치운 것을 빼게 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진짜 득표수를 추정해보게 되면 윤희숙은 8만 197표를 얻고 이정근은 3만 5,663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서초구 갑에서 윤희숙이 4만 4,533표로 승리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4만 4,533표로 승리한 윤희숙을 2만 9,922표로 승리한 것으로 조작을 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해와가지고 지난달에 끝났던 여러분들 2023년 4.15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한 겁니다. 이게 윤희숙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겁니다. 윤희숙 씨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숫자를 보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뭐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입을 다물겠죠. 뭐 나라가 아닌 겁니다. 뭐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한테 부정선거 떠들라고 내가 이야기는 뭐 못하겠어요. 그러나 옳은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뭐죠?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떠들고 다닌 사람이 이 유경준 씨입니다. 코넬 대학을 나왔고 연배는 저와 비슷하고 통계청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유 여기 안 나왔네요. 이거는 다른 표를 내가 포함을 했네요. 그건 내일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을 다 같이 이야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경제학 박사하면 뭐합니까? 서울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뭐 특수통 검사 40년 하면 뭐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당대표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큰 이런 일들이 그대로 판박이로 모든 선거에 다 일어난 겁니다. 다음 번 때 유경준 씨를 이 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유경준 씨 거를 유니숙 씨 거로 한 번 더 옮겼네요. 네. 상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선거를 다 숫자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다 침묵하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냥 걸려들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충 말로 때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이 숫자가 다 어디서 발각된 겁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분석해야 다 나온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뭐 이게 7,306표를 그냥 한꺼번에 훔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거소선상 투표에서 조금 훔치고 그 다음에 우편 투표에서 훔치고 제외국민 투표에서 훔치고 서초동 1동 관내 사전투표 훔치고 2동 관내 사전투표 훔치고 뭐 잠원동에서 훔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여러분들 30%씩 훔쳐가지고 합친 게 7,306표를 한 거죠. 그렇게 15,000표 가까운 거를 조작을 해도 29,000표 차이로 졌다고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들 진 거는 44,533표로 진 거죠. 이런 일들을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해킹 같은 걸 인해가지고 자기들 서버를 못 보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법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정보 관련된 북한 해킹 관련된 것을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고쳐야 되는데 참 이 문제 고치지 않으면 뭐 죽을 고생은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안일하고 태만하고 그런 나라인 거죠. 뭐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략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거를 헌법기관이 행한 겁니다. 왜 이 자료를 뭐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힘을 대준다고 생각하시고 지난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1월부터 4월에 출간됐던 도둑놈들 1권 2권 3, 4권에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